안녕하세요. ITS 스토리 공장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환한 이야기의 주제는 탐욕과 그로 인한 파멸입니다. 이 탐욕과 대가, 탐욕과 그로 인한 파멸 이야기 속으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탐욕의 대가의 주인공 캐릭터는 이름은 제가 말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복이는 이제 서울의 모 회사 회장, 그 회장의 이름은 판서. 그 판서의 전처는 이미 죽었고 후처를 들였는데 혼인은 안 했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모 회사 회장 판서와 그 회장의 후처인 미진이, 그 판서와 미진이 사이에 말복이라는 외동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복이가 몇 살이 안 되었을 때 이 회장 판서가 무당을 집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 신앙을 신봉했습니다. 이 무당을 집으로 부른 이유는 점을 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무슨 점이야? 바로 미진이와 사이에서 태어난 말복이의 점을 치기 위해서 무당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이 회장 판서가 무당에게 묻습니다. 미진이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 말복이에 대해서 점을 쳐줘라. 그래서 이제 무당이 뭐 방울도 흔들고 뭐 쌀을 이제 뭐 이렇게 탁자 위에다 쫙 뿌리고 뭐 이제 그러한 형식으로 보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겠죠. 방울도 막 따락따락따락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당 회장님이 한 말이, 회장님 이 말복이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회장 판서가 당황해서 왜? 말복이가 이 집에서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회장님 사업도 쫄딱 망하고 이 집안의 가문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복이는 이 집에서 내보내서 따로 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판서와 미진이는 애써 힘들게 낳은 외동딸을 지금 이 집에서 키우지 못하고 밖으로 쫓아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회장 판서는 무당의 말을 듣고 정말로 말복이를 어린 딸 말복이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제 양육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미진이가 따지고 회장 판사하고 이제 말다툼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함께 그 모녀지간처럼 잘 지내온 그 어른이 한 명 있어요. 그 이웃집에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신데 이 회장 판서의 저 미진이가 그 할머니 박모인하고 아주 모녀처럼 가깝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미진이가 이제 박노인 할머니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죠. 어머니, 이렇게 우리 신랑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점을 쳤는데 우리 딸 말복이가 집에 있으면 남편이 사업도 망하고 가문도 망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노인이 그래? 그러면 우리 집으로 보내. 내가 키울게. 미진이 너무 감사하죠. 이제 박노인에게 딸 말복이를 맡기려고 미진이도 찾아온 건지 모르죠. 속뜻은. 그리고 이제 이 박노인은 미진이의 딸 말복이를 양녀로 드립니다. 자기 딸로. 이제 할머니 박노인은 일찍 시집을 왔죠. 시집을 왔는데 시집으로 올 때 그 남편하고 이제 혼인 서약을 했는데 어떻게 혼인 서약을 했냐? 아이는 낳지 않는 걸로 혼인 서약을 하고 남편하고 혼인을 했어요. 남편하고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노인 할머니가 지금까지 이제 혼자 살아온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박노인 할머니는 이제 판서와 미진이의 딸 말복이를 자기 양녀로 입적을 시키고 이 말복이를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진이는 이 박노인과 우정이 깊으니 박노인 집에 드나드는 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말복이를 데리고 박노인 집에 맡기고 그리고 자주 이제 그 집에 왕래를 하면서 이 말복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노인은 이 박노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재산이 매우 많은 그런 노인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말복이를 양녀로 들여서 딸처럼 잘 성장시키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말복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집도 하고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 박노인의 죽은 남편의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 이제 죽은 남편의 남동생 만춘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만춘의 아들 조카 태소가 있었습니다. 이 만춘과 태소가 이 박노인이 말복이를 양녀로 딸로 입적했다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을 알고 난 만춘과 그의 아들 태소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박노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은 이 남편의 동생인 만춘이와 또 그의 아들인 태조 그 앞으로 재산이 다 증여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이제 둘 다 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 태조야 큰일 났다. 그 형수가 말이다. 그 이웃집 딸 말복이라는 애들 양녀로 입적해서 딸로 만들었단다. 걔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집갈 때가 됐어. 시집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야 이거 그
응? 형님 재산이 다 그 양녀한테로 다 돌아가게 생겼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막 이럴 저랬더니 이제 태조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작전을 짜면 되죠. 전략을 짜서 계획을 짜서 수립을 하면 되죠, 아버지. 그래, 그렇지. 야, 그럼 태조야, 우리 계획을 짜자. 그럼 어떡하지? 어쨌거나 지금 형수로부터 그 말보기를 쫓아내야 되는데, 응? 이거 어떻게 쫓아내냐?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아버지 말보기를 납치합시다. 납치해가지고, 야, 이만 납치하면 큰일 나지. 납치해서 어떡하려고. 뭐, 조용히 없애든가,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만춘이가 아들 태수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놀래죠. 아들의 그 마음이 상당히 독한 걸 이제 아는 거죠. 박노인 남편의 동생 만춘과 그의 아들 태조는 봉고차를 끌고 그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말보기를 납치합니다. 그들만의 아지트에 말보기를 가둡니다. 이 만춘과 태조는 그 전문 납치꾼이다 보니 어설퍼서지고 어설프게 납치한 거죠. 감시도 어수라고. 그러다 보니 말보기가 납치된 장소를 탈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웠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보기가 그 납치 장소에서 다급하게 탈출을 해가지고 긴급으로 막 급하게 그 아버지 판세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릴 때 자신을 집에서 내쫓아가지고 이웃집 할머니 박노인에게 양녀딸로 보냈는데 이 말보기가 납치 장소에서 탈출하자마자 아버지 판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그 이제 판사는 놀라면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만춘이와 태세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죠. 지시합니다. 왜 그랬냐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박노인 집이 말복의 집이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박노인을 만나고 어제 사라졌었는데 궁금하지도 않는 모양, 물어보지도 않아요, 또 이 박노인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 말복이에게 한 청년을 소개시켜 줍니다. 말복아, 여기 인사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초대했다. 우리 함께 중국집에서 음식 시켰으니까 함께 같이 먹으면서 오랜만에 술도 한잔하자. 그런데 말복이가 궁금해가지고 누구냐고 이제 박노인에게 묻죠. 어머니 누구세요? 이제 너도 시집갈 때가 됐잖냐? 그래서 내가 네 신랑감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 청년은 내 조카야, 태소라고. 태소가 누구냐고. 전날 이 말보기를 납치했던 박노인 남편의 동생 만춘 그리고 태소, 바로 그 태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박노인이 그 태소를 이 말보기 신랑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보기는 납치를 당할 때 복면을 씌워진 채로 납치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태소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을 못했죠. 그래서 자신을 납치했던 청년이라고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박노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2차 그렇다고 하니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함께 술을 마셨죠. 뭐 이제 좋지 않으면 이렇게 맥주를 마시듯이 같이 술을 마시고. 세 사람에서 이런저런 2차전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특히 또 박노인은 이상하게 이 말보기한테 술을 더 많이 권했어요. 그래서 말보기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태어나서 아마 처음으로 많이 마셨을 겁니다. 그 상황은 이제 말보기가 취했죠. 취하니까 또 박노인이 태조한테 야 빨리 저 안고 말복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또 태조가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말복을 팔려고요 훌쩍 안고서 말복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취한 사람이잖아. 방으로 안고 들어갔으면 눕혀놓고 나와야지. 그런데 눕혀놓고 나온 게 아니라 말복이의 옷을 다 벗기고 정복을 해버렸어요. 참 기막히죠. 이게 도대체 뭔가? 박노인이 응? 태소를 말복이 신랑감으로 소개시키던 말복이에게 술을 먹이고 술이 취해서 몸을 가르지 못하자 태조 안고 들어가라 안고 들어가서 일 저질러라 정복해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태조는 이제 말로 정복해. 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런데 이제 한편 이 회장 판사한테 전화하고 회장님 그 만춘이라는 놈은 없애버렸습니다. 만춘이라는 놈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태소라는 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 이 회장 판사가 이제 미진을 불러서 말복 엄마, 야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문제가 있어. 당신이 빨리 그 박노인 집으로 가봐. 그러니까 이제 미진이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박노인 집으로. 이제 갑니다. 손살 같이 차를 몰고 이제 하고 이제 갑니다. 회장 판서가 딸 말보기를 그 박노인 집으로 양녀로 입적하게끔 보낸 것은 그 박노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노인의 재산을 말보기가 증여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딸 말보기를 박노인의 양로로 입적하게 만든 것이죠. 네네. 미진이는 박노인에게 이제 말보기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보기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박노인은 말보기는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몹시 힘들어하고 지쳐서 지금 잠들었다. 깨우지 마. 내일 다시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고 이제 미진이는 잠시 이제 쉬었다가 갔습니다. 근데 이 박노인은 또 왜 조카 태소를 이 말보기의 신랑감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이것도 대단히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예. 이 비하인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이 박노인도 그 회장 판서에 재산을 노린 거죠. 네. 재산을 서로 노린 겁니다. 박노인은 회장 판서의 재산을 노리고, 회장 판서는 박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서로 그렇게 탐욕을 했던 거죠. 서로가 탐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노인이 회장 판서의 재산을 탐욕하고, 그 딸 말보기를 양녀로 입적했는데, 그 전에 회장 판서가 전통신앙을 신봉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이, 판서가 어떤 무당을 통해서 점을 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노인이 그 무당을 미리 만나서 계획을 한 거죠. 짠 거죠. 판서가 당신을 불러서 점을 치면 그렇게 얘기를 해라. 네 딸 말보기는 네 사업도 망하게 하고 네 집안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밖으로 내쫓아라. 밖으로 내보내면 미진이는, 그 처 아내 미진이는 아마 딸을 데리고 나한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보기를 내 딸로 양녀로 입증을 하면 돼. 그리고 내 조카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판서의 재산을 내 조카가 갖게끔 해야겠다. 이렇게 사전 계획을 하고 이 말보기를 양녀로 입적했다. 서로가 탐욕을 하면서 대단한 전략으로 하는 거죠. 회장 판서는 판서대로 박노인의 재산을 탐욕하고 차지하려고 했고, 박노인은 박노인대로 회장 판서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것도 이제 서로가 이웃집이었기 때문에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죠. 이웃은 사촌이라고 하는데 사촌이 아니라 탐욕과 배신으로 얽힌 그런 이웃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모든 사실은 이제 다 드러났죠. 드러나고 말보기는 고민한 끝에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판서는 이제 그 박노인 남편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갇혔죠. 이것도 박노인은 박노인대로 그런 계획들이 전무가 드러났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회장과 방문인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속였죠. 그리고 그 속임수 사이에 뭐예요? 말로 그들의 계획에 휘말린 희생양이었습니다. 결국엔 상처받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정의는 실현된다. 그런 거죠. 결국 뭐예요? 말복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회장과 박노인의 음모는 드러나서 법적 처벌을 이제 받게 된 거죠. 탐욕, 그로 인한 파멸, 탐욕의 대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별로 즐겁지 않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더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예, 저도 이제 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동안 작가로서 작품을 많이 써왔지만 이런 일은 또 제가 처음이거든요. 네. 재밌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로 가져와서 제가 이제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나 역사의 이야기나 이런 것도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수정 보완해서 스토리텔러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